콜롬비아의 수도. 정식 명칭은 산타페 데 보고타이다. 안데스 산맥 기슭의 고원지대에 자리하며 주변 지역과 함께 특별구를 구성한다. 연평균 기온 14도씨로 기후가 온난하며 사계절의 변화가 적다. 1538년 에스파냐인 지메네스 데 케사다에 의하여 세워진 이래 식민시대부터 남아메리카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남아메리카의 아테네라고 불렀다. 이 에스파냐풍의 시간은 식민시대의 옛 건축과 근대 건축이 잘 조화되어 있다. 대통령 관저, 의사당, 관공서, 국립대학, 국립도서관, 원주민의 황금세공으로 알려진 금박물관, 세계 유일의 에메랄드 박물관, 옛 교회, 성당 등 훌륭하고 역사적인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볼리바르 광장의 대성당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건물의 하나로 꼽힌다. 부근의 비옥한 고원지대에서는 곡물, 채소, 과실 등의 농산물과 돌소금, 석탄, 철광 등의 지하자원도 생산된다. 시내에는 자동차 조립, 면직, 모직, 유리, 시멘트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내륙의 고원 분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통 사정이 제약을 받는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